처돌이라면 반가워할 소식. 물론 저를 포함해서죠. 야 이씨 목말라 뒤지겠다. 눈물을 하도 흘렸더니 태평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색조템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1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월 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릴리바이레드에서 출시한 새로운 글리터 제품이죠. 글리터존 13종입니다. 릴리바이레드가 올해 작정하고 초대형 컬렉션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가성비에 맞게 출시함으로써 올해 릴리바이레드는 색조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릴리바이레드를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드럭스토어에서 릴바레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니 정말 많이 컸다. 네 가지의 크리미 쉬머 포그와 세 가지의 리퀴드 샤워, 네 가지의 크리미 글리터 크래쉬, 그리고 두 가지의 젤리 썬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03번 포그와 11번 크래쉬 타입을 추천드리는데요. 포그 타입의 경우 입자도 곱고 매끄럽지만 발림성이 좋아 차르르한 바세린 광이 고급스러운 매력을 풍깁니다. 11번 레인보우 크래쉬는 총 천연 글리터를 한 방에 터뜨리는 글리터 끝판왕을 보여주는데요. 큼직한 글리터 펄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려한 글리터를 좋아하는 코덕이라면 무조건 소장각!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지만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리퀴드 타입은 입자가 고르지 않고 밀착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눈에 발랐을 때 미끌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썬더 젤리 타입은 빠르게 고정되지만 무게감이 있어 눈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가루가 펄펄 날려 나방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크래쉬와 포그 타입은 영롱한 펄과 밀착력까지 사세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쉽지만 젤리와 샤워 타입은 가루 날림 때문에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디어달리아에서 나온 매트 립스틱 10종 컬렉션입니다. 디어달리아 립 파라다이스 에포트리스 매트 립스틱인데요. 국내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 중 거의 유일하게 색조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디어달리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디어달리아는 지켜봐왔는데요. 이번에 무려 10가지 컬러로 대형 립스틱 라인을 출시했는데요. 팔각기둥 형태와 대리석 문양으로 모던한 느낌을 살린 패키징, 그리고 DD 대문자 음각이 찍힌 립제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건 슬로건을 내세워 깔끔한 느낌을 추구해왔는데요. 요즘은 색감 구성도 과감해지고 볼드해짐으로써 방향성의 변화를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라보면 매우 매트한 질감을 갖고 있는데요. 입술에 발라보면 밀리거나 끼지 않고 밀착력도 매우 좋고 묻어남도 거의 없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 3번, 5번, 10번 돋보이거나 유니크한 총 4가지 컬러를 골라 발색해봤는데요. 마치 맥이나 나스 립스틱을 바른 듯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세포라 방문 촬영 때 사용했던 립스틱이 바로 105번 마고 컬러였고요. 특히 103번 소피 컬러는 제가 비즈니스 미팅 혹은 차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국내의 중저가 색조 시장 상당히 치열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어달리아가 이 시점에 연예인 셀럽을 광고 모델로 선택하지 않은 것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제품력이 올라가고 나스나 맥의 뺨따구를 후려치는 밀착력까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고발색, 고밀착 립스틱입니다. 이번 디어달리아의 신상 매트 립스틱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베네피트 처돌이라면 반가워할 소식. 물론 저를 포함해서죠. 베네피트의 새로운 블러셔 드림러쉬와 하이라이터 2종, 쿠키와 티크를 가져왔습니다. 드림러쉬 나왔다는 소식에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하도 흘렸더니 태평양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짠 건 내 눈물이지. 베네피트 치크 챔피언스를 구매했을 때 드림러쉬 미니 사이즈를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본품 사이즈 단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공홈에도 커머스에도 현재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아시는 코덕분이나 관계자분께서는 댓글에 살짝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웜톤이어도 골드러쉬는 채도 높은 코랄, 입자가 큰 골드펄이라면 드림러쉬는 낮은 채도, 작은 골드펄 입자로 차분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향도 섬세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골드러쉬는 달달한 복숭아 향, 드림러쉬는 은은한 딸기 우유 같은 향이 납니다. 드림러쉬는 옐로우 톤이 강하다면 더욱 오렌지빛이 감돌기 때문에 노란 톤이 섞인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추천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은한 발색과 골드러쉬보다 차분한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쿠키와 티클 하이라이터도 사용해봤는데요. 기존의 단델리온 트윙클보다 훨씬 진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은은한 하이라이터는 집어치워라! 광광하고 크리미한 발색으로 돌아왔는데요. 쿠키는 은은한 골드 시머를 갖고 있어 얼굴에 한두 번 브러쉬만으로도 눈에 띄는 발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티클은 골드 핑크빛이 감도는 하이라이터라서 그 자체로 메이크업의 포인트, 즉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하이라이터를 좋아하고 소장하는 코덕이라면 단연 소장 가치가 있지만 하이라이터 초보라면 자칫하면 과한 룩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골드러쉬보다는 차분하고 절제된, 단델리온보다는 더욱 무르익은 분위기를 원한다면 드림러쉬는 단연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노란 톤이 강한 피부라면 제품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또 하이라이터 2종도 세포라의 입점으로 동가격대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 제품들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머지에서 나온 파운데이션과 새로운 쿠션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최근 뷰티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평가단 이벤트를 하며 출시한 제품인데요. 뷰티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뷰티 앱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 하지만 평가단 리뷰가 많아 순위가 올라가면 관심이 생기지만 그만큼 의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포슬린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우선 파운데이션, 퍼프와 브러쉬 두 가지를 사용해 얼굴 반반에 펴발라봤습니다. 무게감 있고 커버력이 높은 묵직한 제형인데도 브러쉬를 사용하면 상당히 얇고 가볍게 바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공 요철을 채 다 메우기도 전에 픽싱이 되어버립니다. 매우 파우더리해지고 특히 코 주변은 덧바르면 화장이 잔뜩 뭉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퍼프로 발랐을 때는 브러쉬보다도 모공 요철이 더 커버되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더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퍼프로 덧바르면 제형이 다시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을 앞두고 출시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트하고 상당히 건조합니다. 이걸 바르고 테스트 겸 잠시 외출을 하고 왔는데요. 거의 얼굴이 석고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유분을 가둬서 번들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능력은 매우 우수한데요.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파우더를 한 것처럼 픽싱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라면 기초를 아무리 탄탄히 하더라도 장기간 외출을 하고 왔을 때 예민해진 피부에게 쌍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씨 목말라 뒤지겠다. 여드름이나 먹어라 이 미개. 피부의 쌍욕을 뒤로하고 글로우를 기대하며 글로우 쿠션을 사용해봤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매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제 피부에 훨씬 잘 맞았습니다. 겉보 속촉의 느낌에 가깝고 모공 요철도 훨씬 잘 가려주었습니다. 시중의 글로우 타입 쿠션보다는 훨씬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경우에는 겨울에 사용하기엔 조금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간 후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는데요. 파데보다 훨씬 제형이 탱글탱글해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결을 조금 더 매끈하게 보정해줍니다. 모공 요철 커버도 잘 되고 있고 화사하면서 다크닝이 1도 없는 유지력만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요즘 뷰티 커뮤니티나 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평가단을 운영해 리뷰 순위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타겟팅된 고객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충성 고객을 섭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의 경우 예민한 피부라면 유분을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추천하기가 어려운데요. 매끈한 발림성이나 밀착력, 그리고 좋은 유지력까지 여러모로 쿠션이 대중적으로 어필되는 점이 많아 보입니다. 쿠션은 제가 오늘 촬영용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랫동안 탱탱하게 잘 유지가 돼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복합성 피부 이상 탱탱하게 오랫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머지 쿠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파운데이션의 경우 피부 표현 그리고 수분감 여러모로 우리 채널 구독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살까 말까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 주엔 감기 몸살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날씨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